무증상 감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대체 무증상 감염은 무엇이고 코비드19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비말 전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비드19의 전파 경로입니다. 비말은 감염자의 콧물이나 침과 같은 체액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분비물이 나오고 이 분비물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 전염을 일으킨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 이유도 이 비말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비말로 전파되는 병은 증상이 없으면 전염성이 낮아야 됩니다. 재채기나 기침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또 증상이 없다는 말은 몸 안에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바이러스 수치는 전염을 일으킬 만큼 높으면서 증상은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무증상 감염이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간 코비드19의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연구 결과 하나가 온라인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우한에서 2만 6천 개의 확진 사례를 이용해 코비드19의 특성을 파악하려 시도한 미국 중국 연구진들 간의 공동연구인데요. 해당 논문의 저자인 우한 항저우 기술대학의 공중보건 전문가 우탕추운 교수는 낮게 잡아도 60%의 감염자들이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어가지고 코로나 확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상이 없다시피 한 사람들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 60%라는 수치는 사실 조금 미심쩍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집단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날 확률이 같다는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인싸 집단도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우탕춘 교수의 연구는 질병 전파율이나 우증상 감염자의 숫자를 실제보다 과장해서 나타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의 큰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는데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기억하시나요? 크루즈 국이라고 부르면 좀 더 친숙할 수도 있겠네요. WHO에서 독립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농담도 듣는 크루즈선인데요. 선 내에 코비드19 확진자가 발생하여 3,711명여의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의 수리역학자 제라더 초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선 내 700명의 감염자들 중에서 18%가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크루즈 선 내에 연로한 승객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비드19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더 해롭습니다. 크루즈 선에 고령자가 많은데도 18%라는 수치를 보였으니 실제로는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경증상자와 무증상자를 합치면 전체 감염자의 40에서 50%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초웰 교수는 예상했습니다.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감염자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 방금 말한 두 연구에서 시사하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이 많다고 칩시다. 하지만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감염자들이 있다는 말뿐이지 이 사람들이 전염까지 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지 않나요? 응 아니야 있어. 있다고 하네요. 지난 3월 8일 독일 연구진은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는 감염자의 상기도에서 높은 수치의 바이러스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하다 해도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충분히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 중국의 한 연구팀은 막 아프기 시작한 17명의 환자들에서 높은 용량의 바이러스를 확인했고 증상이 전혀 없는 감염자에게도 비슷한 수치의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보고한 적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과 의료진들이 의심하고 있던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에 강력히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전파 경로 역시 단순한 비말 감염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UCL의 연구진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물 표면과 공기 중에서도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까지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당국은 공기 감염은 좁은 응급실 등 일부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이야기한 만큼 공기 감염은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공기나 사물 표면을 통한 전파 가능성 또한 있음을 우리 모두 유념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전염병 대유행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손 씻기, 얼굴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사람 간 접촉 피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여기 더해 사람 손 많이 가는 곳 소독하기까지 이런 위생수칙들 잘 지키고 다들 조심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